좀 그 집사람이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비례를 좀 많이 하고 좀 이해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죠. 그래 제가 얼마나 받기 힘든데 그런 쪽으로 많이 비례를 해주죠. 나 같은 딸은 어때 엄마? 그지 너 같은 딸은 달란 거지. 참말로 접살 양석 싸갖고 댕겨도 못 찾지. 진짜야. 구학을 보는데요. 결혼 절대 못하게 하더라고. 이 며느리를 맞아들이면은 항상 떠받들고 살아야 된다. 보살님은 항상 이렇게 떠받들고 살아야 되고 아들은 공주처럼 모셔야 되고. 그래? 너 처음에 와갖고 진짜 그렇게 살았잖아. 공주처럼. 그렇지. 지금도 물론 그러지만은. 진짜 너 신랑 잘해. 아유 진짜. 나는 결혼을 잘했다라고 생각 드는 게 신랑도 잘 만났지만 나는 진짜 시엄마야 거기 있구나라는 생각이. 아이고 여우야. 아이고 여우야 그래. 진짜로. 맞아. 가끔 정말 버럭도 하시는데요. 가끔 또 화도 가끔 내시긴 하는데 그 정도 아니면 사람이 아니죠. 시체인가요? 비행기 작은 밑에라. 이렇게 화목하고 행복해 보이는 김연 가족에게도 얼마 전 위기가 왔었다고. 내 아이의 엄마인 김연의 건강에 적신호각해서 마음고생을 했다는데. 저 아프던 거 몰랐어. 나한테 얘기도 안 했잖아. 걱정. 우리 엄마도 모를 거니. 엄마 아직도 모르실걸? 알고 있지. 엄마 이제 알았나? 엄마도 몰랐지 나가니까. 아, 그 방송에서 이제 엄마가 봤구나. 아니 그럼 저기 저 언니도 몰랐어요? 말을 안 하는 말할 수 없었지. 당시에 방송에 같이 모녀기 대회 나가서 그 소리 듣고 야 그냥 기가 막히더라고. 진짜 지난 일이지만서도 그렇게 애가 속이 깊어. 얘기를 안 하는 거야. 엄마 아빠 속색이고 만약 적어도 될까봐 얘기를 안 한 거야. 무슨 일이 닥쳐도 안 해. 그거보다 더 저기 한 일이 있어도 얘기를 안 할 거야. 뭐 이 얘기 안 한다고. 더 심한 일은 없었지. 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인데 그걸 엄마한테 얘기를 안 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본인은 속이 탔어. 힘들어졌겠어. 종합검진을 같이 받았어요. 같이 받았는데 그 검진 결과에서 제가 뇌 종양이 있다고. 그 선생님이 그걸 또 너무 세게 아프게 얘기하시더라고요. 그냥 뭐 괜찮아질 거예요 이게 아니라 오늘 쓰러질지 내일 쓰러질지도 몰라요 이런 얘기를 하고 한 20일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뭐 많이 벌어놓은 것도 없지만 뭐 이렇게 제가 이제까지 벌어놓은 거 정리하면서 이거는 우리 아이들 뭐 그리고 또 내가 없어도 제 친정 부모님 물론 사위가 잘 이렇게 모시겠지만 그래도 내가 딸내미가 있는 거하고 또 사위가 또 이렇게 챙기는 것도 다를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유서를 썼어요. 우리 엄마 아빠 나 없으면은 두 분 당신 아마 못 살지도 몰라. 요거는 우리 엄마 아빠 몫으로 자기가 좀 잘 챙겼으면 좋겠어. 이렇게 유서까지 쓰고 우리 아이들 몇 명 잘 부탁해. 그리고 나름 뭐 적금, 통장 이런 거 다 이렇게 증권 다 모아가지고 남편밖에 없잖아요. 이렇게 남편 잘 보기 쉬운 데다 이렇게 딱 해놨었어요. 그때부터 이제 김희영과 고영윤의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 거죠.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. 뭐 죽을 때 돈 싸들고 가는 거 아니니까 재밌게 우리 이제 너무 일일이 돈만 하고 살지 말고 아이들과 함께 여행 다니고 우리 둘만의 시간도 갖고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. 조금 바뀐 그때부터 삶이 된 거죠. 20일 끙끙한 그 시간보다 앞으로 또 살아갈 시간도 많고 또 우리 가족이 충분하게 또 행복을 또 추구할 시간도 많아서 아마 좋은 아마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. 한 차례 건강에 큰 고비를 넘긴 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좀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는 김혜연. 그리고 일을 우선시하기보다는 가족과 자신의 건강에 조금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고. 이게 고성에서 저희 친분 있는 저 되게 예뻐해 주시는
오라버니께서 보내주셨는데 제가 아픈 진단을 받고 나서 달라진 게 또 하나 있다면 예전에는 사실은 귀찮아서 뭐 잘 안 챙겨 먹고